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요즘에 드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요, Bass Drone Images라고 해서 일명 드론으로 사진을 이렇게 콘테스트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두 가지 단어를 보고 들어갈 텐데요. 하나는 Monument, 두 번째는 Entry가 되겠습니다. Monument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그렇죠. 기념비, 비석 같은 걸 쓸 때 표현하는 거죠. 영어 설명을 볼까요? A structure erected to commemorate persons or events. Commemorate meaning 기념하다라는 거죠.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조물이라는 거죠. 기념비. 비석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Entry, 자, entry라는 거는 뭐 몇몇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Something submitted for the judgment of others. 뭐 보통 컨테스트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판단,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품작, 응모작 이런 걸 얘기할 때 entry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를 볼까요? Drone fans and professional photographers submitted more than 5,000 entries, right? 자, 드론 팬들과 프로 사진작가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장장 5,000개가 넘는 출품작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자, 우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좀 보도록 할까요? Bass Drone Images라고 했습니다. Dronestagram, 우리가 인스타그램처럼 A social network to share drone photos recently announced the winners of its second annual drone photo contest. 드론스타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보통 드론에 담겨있는 사진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연례 드론 사진 공모전의 우승자들을 발표했습니다. The competition featured photos taken around the world by drones in the air. 자, 이 저기 컨테스트의 경우에는요, 이 경연대회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찍힌 그 드론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드론에 의해서 찍혀진 사진인데요. 물론 공중에서, 그렇죠, 떠서 있는 것들이겠죠. Winners include a selfie with sharks as well as famous monuments. 자, 우승자들의 사진을 보니까요. 자, 셀피라는 거는 셀카가 되겠죠. 이명 자기를 찍은 건데요. 와, 이게 누굽니까? 상어와 함께 찍은 셀카도 있었고요. 혹은 유명한 어떤 기념비나 아, 여기는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비석 옆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The categories were called drones, nature, and places. 드론이라는 거는 드론과 셀피의 합성어처럼 드론 셀카가 되겠죠. 혹은 자연, 그리고 places, 이런 장소로 이제 각각의 그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Drone fans and professional photographers submitted more than 5,000 entries. 네, 이제 드론에 어떤 열광하는 팬들, 그리고 또 사진을 잘하는 전문 사진작가들이 5,000개가 넘는 출품작을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Experts scored all the entries based on their creativity, photographic quality and themes. 자, 전문가들이 이제 엄중한 심사를 거쳤겠죠. 모든 출품작들을 이거에 기초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혹은 사진의 질, 그렇죠. 얼마나 사진이 우수하게 찍혔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 이러한 것들을 바탕을 주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겼고요. Some of the judges were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er Ken Geiger, National Geographic France editor-in-chief Jean-Pierre Bouinot, and Dronestagram CEO Eric Dubin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심사위원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진에 좀 일가견이 있는 분, 그리고 드론 인스타그램에 드론스타그램에 CEO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 작가인 케인 가이거 씨와 또 National Geographic 프랑스 판의 편집장이신 존 피에르 브이가드 씨와 브이너드 씨와 그 다음에 드론스타그램의 CEO인 에릭 두핀 씨들이
좁힌 씨들이 이 대회에 심사위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우리가 뭐 조언이 꼭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요, 존스타그램에 한번 방문하셔서 정말 이때 그 올해의 그 위너로 뽑힌 사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아웃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